정묘를 앞두고 벌초 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초를 할 때 예초기 사고뿐 아니라 야생 찐득이나 말벌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벨트 조성 사업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권역별 관광 거점 육성과 해안 관광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아래로 추락해 두 명이 다치고 두 명이 숨졌습니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경사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예산 6조 7천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남해안 철도 건설과 해경 서부 정비창 등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말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초할 때는 예초기 사고뿐 아니라 야생 찐득이나 말벌 등 독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묘지입니다. 벌초 대행 업체 직원이 예초기를 들고 무덤 주위에 풀을 깎습니다. 작업 도중 돌이나 나무가 튀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벌 조심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묘지마다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초를 할 때에는 적절한 복장과 안전장비만큼이나 벌과 진드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 가무시병이 발병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8월 초까지 전국에서 쯔쯔 가무시병 환자가 600여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쯔쯔 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벌초 작업 중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앉는 행동은 삼가하고 벌레를 쫓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개체수와 공격성이 강해지는 벌쏘임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벌초하던 7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의 경우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 성향을 보이는 만큼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향 역시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피하기 위해 팔을 휘젓는 등 크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작업 중 혹 벌에 서 있다면 현장에서 뛰거나 행동을 빠르게 하면 벌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차분히 현장을 이탈하시고 현장에 있는 벌집이 있는 것도 절대로 자체적으로 제거하시지 마시고 조상의 묘를 돌보려고 떠난 벌초끼. 안전을 위해 독충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벌초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이 바빠 직접 벌초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벌초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벌초대행 서비스 업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요한 산속은 풀 베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예초기를 메고 얼굴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무성히 자란 잡초를 베어냅니다. 이들은 후손이 아닌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산 입구부터 산소 주변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 베어낸 잡초를 갈퀴로 걷어내고 잔풀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산소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대행업체에 벌초를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한 10군데에서 15군데 하고 많이 할 때는 20군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조합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산림조합 벌초대행 서비스로 벌초한 묘는 전국에 2만 5천여 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5% 늘었습니다.
벌초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와서 산소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관리에 맡긴 사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다 멀리 나와 있거든요. 각 지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벌초를 하시기에는 몸도 안 좋으시고 하고요. 이제 시간 맞춰서 매번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손을 빌리는 것보다 그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 전문가 손을 맡기면 아무래도 더 깔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맡기거든요. 좋아요.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우리만의 미풍양속인 벌초. 세월이 흘러 후손들의 벌초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풀만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묘비조차 없어 연고를 찾지 못하거나 후손들이 찾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연고 묘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묘지 1,500만 개 가운데 300만여 개가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묘 문화가 바뀌면서 무연고 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읍시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벌초가 잘 된 묘가 있는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 후손들의 발길이 뚝 끊겨 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을 보면은 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둥덕이 된 무연고 묘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연고 묘를 포함해 방치되고 있는 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5만 원 상당의 부지 사용료를 내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45년까지 조상의 묘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에 대한 관리는 후손들이 직접 해야 해 오랜 세월 후손들이 찾지 않는 묘는 무연고 묘와 상황이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읍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묘객이 자주 찾지 못하거나 또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일반 묘역과 다름없이 깔끔하게 연중 2회에 걸쳐 벌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성묘 문화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무연고묘. 다가오는 추석 후손들이 찾아와야 할 그 자리엔 무성한 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핵심 시책 중 하나가 바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권역별 관광거점 육성은 물론 접근성 개선과 관광기반 구축 등 추진 전략이 구체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 7천만 시대 조기 달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선 7기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해안권은 아름다운 섬과 리아스식 해안, 또 이수신장국, 호국 유적과 같은 역사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해안권에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을 하나의 광역벨트로 묶어 남해안을 세계적인 섬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은 우선 목포 근대문화 역사지구와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 산업 등 권역별 관광 거점 육성과 신안 자은도와 진도, 해남 오시아노, 여수 경도 등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남해안 난대림 명품화와 남도 이병 역사공원 등 이순신 의병 호국 관광벨트와 함께 섬진강을 아우르는 문화예술벨트를 만들어 관광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해양 관광도로 조성과 광역철도망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흑산공원 조기 건설과 함께 김해와 사천, 여수, 무안 흑산도를 아우르는 스카이 투어벨트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도 만들어집니다. 목포와 완도, 여수, 부산까지 운행하는 연안 크루즈를 비롯해
중국과 남해안, 일본 간 국제 크루즈 항로를 통해 크루즈 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총 33개 세부 사업을 토대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7만 시대 조기 달성과 미래 먹거리 선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수민차입니다. 순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아래로 추락해 두 명이 다치고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29일 오후 1시 10분쯤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아래 경사지로 추락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의 아내 B씨가 다쳤고 뒷좌석의 A씨의 누나 두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이날 아내, 누나와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현안 예산 6조 7천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블루 이코노미 실현 사업과 지역 숙원 사업, 미래 신성장 산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남해안 철도 건설과 전철화 사업 4천억 원을 비롯해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사업 82억 원,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1,514억 원 등 주요 지역 현안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또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사업 59억 원과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정 85억 원 등 블루 이코노미 사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 4일 국회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만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의 학생과 교원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한 교육 기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지난해 22만 1,111명에서 21만 3,937명으로 7,174명이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이 988명이 줄었고 중학교 1,607명, 고등학교 5,494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신안군이 천사대교 개통 148일 만에 차량 141만 대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사대교 입구에 있는 아패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400여 대에서 1,400여 대로 300% 증가했습니다. 또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30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은 차량 통행 급증으로 인해 농번기 새벽과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30일부터 8일 동안 의정활동에 돌입합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와 일반안건 등 16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장숙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면 구상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순천시의 부적정 통보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건 의원은 신청사 건립 관련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공예품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기업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희망 기업은 9월 11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중국 양저우시,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포됨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시민과 단체의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각 나라별로 도시 한 곳씩을 선정하며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다음 달 6일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실시된 훈련은 목포 시내 북항 스테이션과 케이블카 운행 구간인 15번에서 17번 타워 사이에서 진행됐습니다. 특수구조대와 소방서 구조대원 등 92명이 투입됐으며 구조기법 숙달 훈련과 케이블카 캐빈 고립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추석을 대비해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해경은 다음 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와 선불금 사기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영세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서남권 해양안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한국해양정책기술협의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과 서해안 지역의 해양 분야 안전과 정책, 학술적 교류 협력 등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 전문 기술과 장비 운용 능력을 교류합니다. 서남권 해양안전협력허브협의체는 해양 분야의 경험과 기술 등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숙박업소와 식당, 교통 분야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정비와 불법 광고물 정리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개막식과 축하 공연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3일 동안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암군이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 2천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보치아, 롬볼 등 8개 종목에서 열띤 경험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대회는 시군 종합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 시상으로 진행됩니다. 낭만항구 목포버스킹이 다음 달 7일부터 재개됩니다. 목포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던 낭만항구 목포버스킹이 더욱 탄탄해진 구성으로 9월 7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저글링쇼를 비롯해 버블쇼와 국악, 밴드, 댄스와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9월 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토요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7도로 30도를 밑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9월 초까지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질은 아주 깨끗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월에 접어드는 휴일부터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가을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서해와 남해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 또한 1m로 잔잔하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공기가 가을이 더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예년 기온을 밑돌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비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한 뒤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